예, GTQ 예, 포토샵 2급 6월 25일자 1번 문제를 잠깐 기회가 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작할까요? 지금 보이는 내용은 400에 500픽셀짜리 세문서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여기 그림 예시처럼 필요한 이미지 구성 요소들을 가져다가 글씨와 함께 그 다음에 벡터 형상의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포토샵에서 세문서 400에 500짜리 웹에 맞추셔가지고요. 세문서를 하나 만들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단축키를 안 바꿨다면 이제 컨트롤 N이 세문서죠. 웹에 맞춰주시고 400에 500, 400, 500. 아트보드는 체크를 꺼주세요. 아트보드는 하얀색, 배색이 깔린 것처럼 보여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보드 체크 꺼주고 크리에이트. 이게 400에 500이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그림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어떤 보통 고사장에서 그림을 어느 폴더에서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2급 1번이 이 이미지네요. 여기 위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원본 이미지를 참고해 보셔가지고요. 자, 이건 내 컴퓨터를 조금 준비한 겁니다. 현재 세문서에다가 예,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 보이는 그 비율에 맞게 맞춰주시는데, 글쎄요, 그냥 이걸 또 자를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100, 여기가 이제 300 얼마. 예. 던지시고 난 다음에, Alt 키와 Shift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저는 딱 맞추는 거는 너무 기계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느낌으로. 룰러를 참고하셔가지고, Ctrl R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가 0점이거든요. 0. 여기가 400이니까 뭐 참고로 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막 뿌리셔도 좋은데 이렇게 다 하고 있다가는 문제 다못 풀어요. 아시겠죠? 공모전에 내는 것처럼 작품은 걸작을 만드세요. 문제 다못 풀고 나갑니다.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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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맞냐? 여기 조금 더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원본과 유사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준비했고 그리고 여기 제가 풀어드리는 요거는 대부분 저작권 이미지 픽사베이에서 많이 가져다가 작업형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작권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했다면은 저장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저장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예, 저장하는 위치는 보통 이제 고사장에 문서죠. 문서에 GTQ 거기에 여러분 수험번호와 성명, 이름을 PSD로 일단 저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이거는 결과물로 PSD와 JPG를 내는 건데 JPG를 내되 원본 작업했던 PSD는 용량 제한 때문에 한뭐 수백 명 이상의 수험자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든가 여러분 참고해서 아 효과는 없구나 10 단위로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아닙니다. 일단은 수험번호 성명 1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네요. 내 문서 거기다가 뭐 1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꼼꼼히 이제 저장하셔야지 이름이 틀리면 안 됩니다. 셀렉션 툴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얘는 네모나게 지정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인식해주는 인공지능 같은 느낌의 그런 기능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거 꾹 누르고 원본이죠? 원본 2급 1번 이렇게 드래그해주면 지가 인식을 해요. 똑똑한 녀석 컨트롤 J 동일하고요. V는 검은 화살표에 단축입니다.
컨트롤 제로는 작업하기 좋게 알아서 바뀌어줍니다. 컨트롤 T 딱 시프트 누르면 모서리 돌릴 때 너무 편하죠. 모서리 크기, 그다음에 이게 회전. 또 시험 문제는 좌우를 또 바꿔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쪽이 엄지척이 이쪽에 있네요. 엄지척. 밑에도 엄지척. 왼쪽에 다 엄지척이 있네요. 아니, 엄지척이 틀려요. 부위, 무브툴. 이거는 이 손가락이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가서 플립 호리젼탈.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T, Alt 누르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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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땅. Alt는 가운데란 뜻입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모서리 잡고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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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율은 잘 맞추셔 가지고 오케이. 자루 절대 재진 않습니다. 엔터. 자, 화면 맞춤 보기. 컨트롤 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좀 크게 붙고 하시는 게 좋아요. 세이브.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쉐이프로 모양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발바닥 두 개가 있어요. 색깔이 왜다 틀려? 그 다음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벡터이죠. 그래서 쉐이프 툴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 툴이 보시게 되면 쉐이프가 어떠냐? 펜 툴. 그리고 펜 툴. 펜 툴이랑 같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툴이 막 자기 맘대로 좀돼 있어요. 여기에 이센셜 워크스페이스가 완전히 틀려요. 여기 아이콘 보셔가지고 아이콘에 여기 툴바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얘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요. 이센셜에 놓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센셜에 맞추시고 혹시 앞사람이 뭐 건드렸다면 리셋을 해서 깔끔한 상태 준비해 주셔야지 툴이 다 보입니다. 안 그러면 툴을 막 감추고 막 그런 거 무지 많아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얘가 바로 쉐이프 툴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여기 도형 외에는 커스텀 쉐이프 여기에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유령 모양의 캐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옵션 바를 꼭 보셔야 돼요. 쉐이프 이래야지 그림을 그리는 형상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맞추셨다면은 거기서 지정한 컬러를 미리 찍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찍어도 돼요. 중요한 건 강아지와 개발바닥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다가 끝납니다. 자, 어떻게 찾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일단은 쉐이프를 맞추셨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쉐이프들이 많아요. 요거 여기 펼쳐내리면요. 레거시, 커스텀,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요. 왜 이렇게 뜨는데요? 떠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레거시라는 게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버전이 바뀌어서 새로운 거 써야 되는데, all, legacy default. 자, 근데 최신 버전은 폴더 속에 애들을 너무나 분류를 너무 잘 해놨어요. 한눈에 안 보입니다. animal, 동물, 맞습니까? 맞다. 강아지 찾았다. 검색 서비스는 없네요. 어쨌든, 개가 보이죠? 이 개는 이게 화면 속에 던지셔도 되나? 직접 던지는 거안 돼요. 윈도우에서 하는 건 던질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 있는 건 던지셔도 돼요. 일단, 강아지를 마음만 찾으면 안 돼요. 도구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색깔 하나 들어갔죠? 예, 기본으로 정해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해놓은 컬러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강아지 컬러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이걸 딱 누르셔가지고요. 클릭.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컬러 피커죠. 이거 눌러보시면 여기다가 원하는 게 993300이거든요. 993300.
거기 16진수를 봐서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색값을 온도계처럼 색 표준 뭐처럼 이렇게 쪽쪽 뽑아서 채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보니까 이거 주황 색깔인데 이게 이미 좀 비슷한 컬러를 맞추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정확한 색감. 약간 위아래로 약간 올라가도 약간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쇄물과 내 모니터를 보면서 요 정도면 되겠나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는 요 자리에다가 정확한 아까 그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들어갔구나. 이또 컬러를 일일이 고민하려고 색값을 막 메모장에 다 해주다가 붙이시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예, 고사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보면서 시험지를 보면서 그 컬러랑 유사하게 아니면 정확한 값을 보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컴퓨터 모니터 하나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PDF로 제공해준 기출문제, 한국 생산성법의 문제를 받으신 다음에 요 창을 조금 변환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 있는 크기를 중간 크기로 줄여주는 리스토어 이걸 누른 다음에 그리고 시험 문제 PDF 이거는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모니터를 어떻게 나누고 작업하면 좋을까? 그냥 그런 장면이라고 봐주세요. PDF나 브라우저 띄워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옆에 거 보고 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 파일을 안 줍니다. 보기에서는 PDF지, PDF. 예, 엉뚱한 걸 열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맞추신 다음에 작업하기 좋게 이걸 보면서 작업하시는 게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창들은 다 필요는 없어요. 작업하실 때. 레이어 창만 필요합니다. 이게 쭉 끌어다가. 어이쿠. 예, 좌측에 있는 레이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F7번을 누르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세 개를 다 써먹습니다. 세 개를 다 써먹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렸던 강아지가 여기 있네요. 패스는 펜툴로 그린 아니면 쉐이프들이 보이는 건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 여기 있구나. 이거 보시고요. 됐네요. 이렇게 맞추시고. 작업은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제로, 컨트롤 원 이렇게 보시면서 컨트롤 제로는 화면 맞춤 보기죠. 오케이, 아주 딱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색값이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추다가 시간은 가고 있어요. 99 3300. 뭐가 틀린데? 나 대체 모르겠다. 이걸 온도를, 색을 평가, 색을 이렇게 쫙 봐서 데이터화하는 기계는 그렇게 없어요. 네, 비슷하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빨리 발바닥이나 한번 준비해보자. 발바닥이 뭐야? 스크롤 바로 끌어보겠습니다. 네, 발바닥은 아까 봤었죠? 여기 가서, 발바닥. 이거네. 캣발바닥이네. 갠데 캣발바닥을 썼군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레이어가 아니라 빈 레이어 아니면 옵션도 보세요. 요 이게 뉴 레이어, 뉴 레이어야 합니다. 뉴 레이어.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그려주고 요건 닫으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근데 창들이 많이 떠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무슨 색깔을 원했지? 보면서 99933 비슷한 이름을 많이 써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99933 엔터. 아, 예. 요거 하나 하는데 고생했네.
예. 그다음에는 색깔이 또 뭐예요? 두 번째 거를 말하는가 봐요. 예, 그냥 따로 아이고 이게 지금 실수한 거예요. 같은 데 그려버렸어요. 같은 데 그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실 때는 요거를 보되 이게 돼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고요. 레이어 하나 만드세요. 컨트롤 시프트 N 그냥 그 새로운 데 쓰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문단속 하는 거죠. 아 이거 레이어 뉴에 이거 누른 겁니다. 뉴 레이어 밑에 더하기로 눌러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엔터 치신 거지 레이어 이름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제 빨리 그려봐. 강아지 색깔 바꿔야 돼.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유사한 걸로 아래 있는 강아지 내려와 봐라. 혹시나 색깔 뒤늦게라도 바꾸실다면은 이게 색상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레이어 꼭 만들고 하셔야 돼요. 이걸로 이렇게 찍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애들이 보일 때 색상 이제 드디어는 자기가 편한 색깔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했던 색상은 여기 나타나. 여기 나타나서 딱 찍어도 금방 바뀝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렇게 쉐이프들은 이 검은색 화살표로 개체들의 색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네, 자동으로 레이어 선택이 위에 요거는 이제 무브툴이랑 좀 틀리죠. 뭐 이거는 오토 셀렉트를 기본으로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얘 하나. 예, 이 그림에서도 보니까 우측에 얘가 있는데 방향은 낭중에 바꾸시면 돼요. 편하게. 그쵸. 무브 툴을 이용해서 편하게 이제 잡아주시고, Alt 눌러서 이렇게 내려서, 전혀 개별적인 위치에 있죠. Ctrl T. 대략 비슷하게. 그리고 저걸 맞춰야 된다면 여기다 놓고 엔터. 똑같이 맞추려고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야, 나도 알았어. Ctrl T 누르고. 엔터를 쳐봤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일단 배치를 해보고, 밑에 있는 게 색상이 바꾸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색상이 요건데요. FFCC33, FC3. 이렇게 외시면 거의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검은 화살표, 너 말하는 거야. 찍어서 선택해보고 검은 화살표로 바꿔주신 다음에 컬러를 여기 딱 눌러서 FF 요자리에다가 FF CC33 엔터 네, 됐습니다. 빈곳 옵션 찍어주고요. 어떻게 비슷한가?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거 비슷 됐습니다. 됐고 이제 스타일을 주라고 나온 부분이 이것만 하면 이제 글씨만 쓰는 것만 남았는데 자 스타일은 동시에 두 개를 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룹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룹. 둘다 이렇게 효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번을 따로따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발바닥 모양은 베벨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저걸 주라고 돼 있네요. 알았어. 이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그룹 이름도 쓰지 마세요. 몇개안 된다면 FX. 한국어 버전도 쓸수 있다고 해서 경사와 엠보스, 베벨앤 엠보스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앞에 쓰던 분들이 다른 값을 많이 쓰신 게 있으면은 리셋 투 디폴트. 기본 값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알아두세요. Reset to Default입니다. 고사장에는 많은 분들이 쓰기 때문에, 막 이것도 건들고 저것도 건들고, 이거 왜 없나? 예. 네, 바로 그룹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줬죠. FX는 효과인데, 이 효과에 접기를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걔 모양은 레이어 스타일 중에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를 주라고 했다. 어떤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하시면 돼요. 레이어 찾아가서 너 일로 와봐.
FX 아우터글로우, 아우터글로우 외부 광선 효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디폴트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셋 디폴트. 그리고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림이 약간 빛내고 있죠? 여기 있으면 오파서티 정도는 저기 쭉 올려볼게요. 아, 비슷해. 비슷하면 돼요. 오케이, 땡큐. 자, 무브툴로 바꾸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컨트롤 T. 너무 큰거 같으면 종이를 좀 보면서, 저는 종이 대신에 화면을 보고 있지만, 대략 엔터. 자, 다 됐나? 다된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캠페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쓰고 그라디언트를 쳐버렸네요. 자, 캠페인. 물론 이렇게 글씨로 주면 참 좋은데 직접 쳐야 돼요. 오타 있는 것도 보는 겁니다. 캠페인. 자, T 도구를 눌러서 새로 글씨 아닙니까? 새로 글씨. 예, 글씨를 그냥 글씨 쓰신 다음에 돌리셔도 돼요. 뉘어져 있죠? 자, 새로 글씨란 말이 없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를 보시면서 캠페인 밑에 영어 단어 아니면 요것도 괜찮겠네요. T 도구로 클릭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서체는 어떤 서체를 써라 이런 게 있어요. 서체는 일단 나중에 바꿔도 돼요. 일단 캠페인 왼쪽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대문자 이 자리는 얼마든지 컨트롤 A 클릭한 다음에 CAMPAINION 캠페인 다 대문자인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바꿀 순간이죠. T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글씨들이 이렇게 드래그 된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왜요? 컨트롤 T 아니면 여기도 그 옵션이 있긴 있는데 컨트롤 T가 글씨와 관련된 애들이죠. 누가 다 대문자로 체크했어. 앞에 시험 문제가 다 대문자 체크했나 봐요. 절대 소문자는 안 나타나요. 아, 드디어 나왔군요. 그리고 거기서 요구한 게 무슨 서체지?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제 고딕 계통의 서체, RER 블랙 60포인트짜리. 여기서 직접 치셔도 됩니다. 60. 서체는 RER. 영어니까 쭉쭉쭉 내려보시면, 검색도 가능하긴 한데, RER 블랙. 얘가 RER 블랙입니다. 아하, RER 블랙. 오케이.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접으시거나 컨트롤 T. 이게 접으신 게더 빠르겠다. 됐다. 됐는데 옆으로 뉘어 있어야 돼요. 시험지를 딱 보니까. 아, 글씨 색깔도 있는데. 글씨는 안 들어가. 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조금만 기다려. 스트로크. 그다음에 불투명도 70%준 거네요. 자, 그림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요때 이제 많이 고민합니다. 요때 컬러 맞출 때막 시간은 없는데 일단은 뒤집어 놓고 유사한 색깔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 버전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정확히 맞추는 거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레이어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면서 대괄호 닫기 메뉴로 올리는 거죠. 글씨는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 글씨가 드래그가 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컨트롤 T,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시프트는 이제 비율 때문에도 그렇고 회전시킬 때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45도와 90도 수평 수직이 잘 맞춰집니다. 엔터는 꼭 치셔야 돼요. 여기? 그렇지. 비슷해? 비슷해. 이미지가 좀 작아야 되겠다. 캠페인. 대략. 다음에는 저런 컬러와 스트로크 효과.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은요, FX, 스트로크,
약간 하얀색 같아. 이거 다 디폴트로 돌려야 됩니다. 디폴트 앞에 쓰던 게 그대로 잡혀서요. 디폴트인데 하얀색 선 됐나? 됐다. 그 다음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찍으시고 내려가셔도 되고요. 다 무조건 리셋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원하는 컬러를 줘야 되는데 색값을 또 참고해서 보시되 이제 색값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색값 요거를 보시면서 해도 돼요. 여기 있는 컬러를 참고로 해서 컬러 F0066 F06 오케이. 자, 요걸 눌러야죠. 그라디언트 에디터 이거를 눌러야지 컬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상태니까 요거를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FF0066 엔터. 오른쪽에 있는 애는 더블 클릭해서 요 자리에다가 99FFCC 엔터. 마음에 드셨다면은 뉴는 임시 오케이. 임시라도 저장을 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됐나? 됐다. 어디 모양 좀 보자. 여러분 이제 시험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는 어때? 테두리는 2픽셀 정도 줬는데 2픽셀 여기 써 있잖아요. 스트로크 2픽셀 정도 줬다. 어디 스트로크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1이구나. 이 정도 줘야 되겠다. 어디요? 비슷하네. 어디 비슷한지 꼭 봐야 돼요. 안 비슷하네. 요거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요거를 아웃사이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이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양이 심미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뭐 지금은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보시면서 좋아 좋아 오케이 끝났나? 끝! 잠깐만 그림도 참고로 보면서 이 배경이 조금 작아야 될것 같은데 이런 거 하다가 손이 걸리는데 뭐 저기 비슷 오케이. 세이브 이 파일을 이제 JPG로 바꿔주면서 이제 이 1번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면서 S 이게 뭐죠? 웹용 저장하기의 기본 단축입니다. 익스포트의 웹용 저장하기 이거는 어디나 버전 똑같아요. 이거는 뛰어넘지 않습니다. 어디요? 일단 옵티마이즈 탭 다른 데는 누르지 마세요. 이게 세 개 포맷을 내보내는 건데 옵티마이즈 탭이 기본입니다. 투어 포업은 다 비교해 보는 거라 쓸데없는. 자, 그리고 여기서 JPG 하이 한번 정하시면 돼요. JPG 하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맥시멈이 100입니다. 퀄리티가 100으로 되고요. 요거 한 번만 세팅해 주시면 위치는 어디였지? 문서방에 내가 저장해야 되는 위치에다가 한번 저장하시면 앞으로 요 단축키로만 해서 엔터 JPG, 엔터 JPG. 세 개를 딱딱딱 해주면 금방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규격이 하나 있어요. 혹시 수정할 일이 있으시면,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이 포토샵은 남겨놔야 돼요. 근데 여기 잘 보실래요? 제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방에 너는 40, 50, 즉 0단위가 없어진 이 작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닫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정할 일이 더 이상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맨 마지막은 이미지 사이즈에 가셔가지고 뒤에 있는 단위 이것만 0으로 찍어주시면 40에 50짜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브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다시 부풀이게 되면은 수정할 일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세이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